자, 우리 이제 9월 학력 평가 문항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항 해설. 자, 모든 문제는 역시나 뭐 매번 강조합니다만 다 읽으셔야 돼요. 우리가 이런 쉬운 문제라고 해도 이 쉬운 문제에서부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,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는 뭐 추론 과정을 습관처럼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1번입니다. 그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에어매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미 예상을 하셔야죠. 이 매트는 사람이 충돌, 이런 말에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 정지할 때까지, 사실상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정지라는 말이 뭐 크리티컬하게 작동하진 않았으나 우리가 문제가 조금 바뀌면 이 정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했었습니다. 속력이 0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뒤에서 뭐 17번 같은 거 풀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. 거기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거든요. 그래서 시간을 증가시켜 사람이 받는 평균임의 크기를 감소시킨다. 이거 답 나와 있네요. 시간을 증가, 평균임을 감소. 사실 이런 문제는 이런 보기 안 줘도 돼. 이거 부연 설명이 너무 깁니다. 사실은 안 줘도 문제를 풀 수 있어. 그냥 얘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 해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유추를 하셔야 돼요. 시간을 늘려서 이 평균임을 줄이고 있구나.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늘려서 얘를 늘려서 얘를 줄이고 있구나. 얘는 변함이 없구나.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기억본 보죠. 푹신한 태고도 뭐네. 얘도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고, 스펀지 역시나 마찬가지. 뭐 유아보호용 모서리 보호대 이런 것들도 다 얘네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기억니은디귿 전부 다 정답이네요.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된다. 1번이잖아. 자, 1번 문제 넘어갑시다. 2번으로 가죠. 다음은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. 이게 나트륨이라는 거 보자마자 뭘 이해하셔야 돼요. 나트륨은 1족 알칼리 금속이다.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. 물이든 물, 쌀알 크기의 나트륨 넣어요. 어떤 일이 생기냐? 기체 발생하고 불꽃도 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. 여기에 기체 종체가 뭐야? 수소 기체입니다. 이게 무슨 기체인지도 알아야 된다. 되겠죠? 그래서 물에다가 나트륨 넣으면 수소 기체 발생한다.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. 기체를 모은 시험관 있고요. 수소 기체죠. 뭐를 대는 거예요? 그러니까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거야? 기체 검출 방식이죠. 여기 뭘 갖다 대요? 성량을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거죠. 이게 수소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. 되지? 그 다음 다 삼각 플라스크에 뭐를 두세 방울 떨고요. 사실은 우리가 얘는 되게 진부한 실험이잖아요.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는다는 걸 알고 있어. 그렇지? 근데 사실상 꼭 페놀프탈레인만 넣어야 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액성을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이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뭐 리트머스 종이가 됐건, 뭐 예를 들어서 BTB 용액이 됐건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지시약을 넣는다. 뭐 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. 그죠? 그래서 뭐 요런 일들이 일어납니다.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, 이 가장 적절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페놀프탈레인 말고 딴 거 넣어도 되긴 되거든.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야. 그래서 성량, 페놀프탈레인, 다음에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하나 언급만 더 하고 갑시다. 그래도 해설 강의 보는데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자, 우리가 기체 검출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화학 변화 파트를 배우고 계실 텐데, 화학 변화에서 산화환원, 중화반응 배우시잖아. 거기에서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산화환원은 단순하게 전자를 잃고 얻고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산화환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, 왜 그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화학적인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. 근데 이 화학적 기본기는 언제 보통 다져지냐면 중학생 때 다져져. 근데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. 나는 그래서 화학적 기본기가 충만해. 축하드립니다.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놀았어. 화학적 기본기가 거의 없어. 응? 원소기호도 겨우 간신히 외웠는데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추가로 공부하셔야죠. 여러분들이 과거에 놀았던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좀 지셔야 돼. 그래서 기체 검출 방법 이런 것도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수업을 잘 안 합니다.
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몰라.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서 가란 말이야. 자, 첫 번째 수소 꼭 알아두셔야 돼. 두 번째 산소. 세 번째 이산화탄소. 네 번째 물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. 되겠죠? 정리 잘해놔요. 이거 다 수업 시간에는 합니다. 자, 수소 기체 검출 어떻게 합니까? 성냥불 갖다 대요. 성냥불 갖다 대면 펑 소리 나는 거죠. 얘는 똑같이 성냥불 갖다 대요. 근데 얘는 펑 이렇게 인화성으로 빵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불씨가 살아나요. 불이 커져. 그러니까 다르죠. 결과가 달라. 검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결과가 달라.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냐? 성냥불 갖다 대서 불 꺼져요. 그게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. 아니야. 이산화탄소가 성냥불을 끄는 건 맞지만 성냥불을 끄는 기체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. 그래서 걔가 이산화탄소다 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냐? 석회수를 넣어서 뿌옇게 흐려진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, 우리 나랑 같이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은 요 식은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3단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이 반응식, 화학식 역시나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. 석회수 넣었을 때 뿌옇게 흐려진다가 중화반응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중화반응의 변형식이라 눈에 잘 안 띄어요. 그죠?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셔야 되죠? 물 검출 어떻게 합니까? 염화 코발트 종이 넣는 겁니다. 그러면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야.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.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가 나왔으니까 아, 수소는 성냥불 넣어서 펑 터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. 얘를 쓰는 거고요. 만약에 물이나 뭐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. 되겠습니까? 이런 것들은 기본기로 깔아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. 챙겨가세요. 챙겨가세요. 정리 잘해 두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.